13만 1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 은는 동사는 1996년 2월 13일 일리전공으로 설립되어 2010년 3월 23일 주식회사 딜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년 1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유비 잉크젯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용 디지털 인쇄기 및 프린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관련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22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라벨 엑스포에서 신제품 네오 피카소 플러스 모델을 선보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유비 디지털 프린터 제조 판매와 이에 부속하는 소모품 판매 및 관련 부대 사업,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대시 디지털 유비 잉크젯 프린터는 순간 경화를 통한 생산성과 높은 인쇄 품질 보장, 출력 소재에 제한이 없는 범용성,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디지털 유비 프린터를 ODM을 통해 엔에퍼너 상표를 직판은 리어 타이턴 상표로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해외 시장이 국내 대비 높은 수준임. 재무 대시 유비 프린터의 국내 ODM 수주 감소와 잉크 등 소모품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패키징 및 라벨 인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딜리의 시가총액은 3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딜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8위입니다. 딜리의 상장 주식수는 2935만 주입니다. 딜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딜리의 퍼은 18.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4.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20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20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 원, 30억 원, 26억 원입니다. 딜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979.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80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9 더하기 1.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리의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91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딜리의 종가는 1196원이며 주가가 딜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딜리의 종가는 1196원이며 주가가 딜리의 241 이동 평균선